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마다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며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추경 예산 1,600억 원은 대부분 지방채로 충당됩니다. 빚만 떠안지 않도록 정확한 지출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어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는 서비스 업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생계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강원도가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방채여서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대상 선정 등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하루 전체 운행 횟수가 3번으로 급감한 고속버스 터미널. 승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시외 버스 터미널입니다. 승객이 없어서 배차를 하지 못한 버스들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만. 그 버스 이게 단독 두 사람 태우고 가야 되니까 완전 적자죠, 이거. 강원도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버스 업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도 택시 업체 소속이어서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지원을 해주시면은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가스값이라도. 강원도가 검토하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연 매출액 7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청년 구직자와 한부모 가족 등 30만 명입니다. 하지만 정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중복 지원을 받기 위해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1인당 40만 원씩. 대체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해소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과 함께 효과를 좀 배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 강원도가 추경 예산 1,670억 원의 대부분을 지방채로 마련할 예정이어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됩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개발기금 1,300억 원을 융자하겠다는데 매년 13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뭐 좀 재구조화도 좀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할 부분 절감해서 그런 재원으로 갚아나가는 계획입니다. 작년 말 기준 강원도 빚은 2,041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만큼 회수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 없이 자칫 선심성 지원으로 끝난다면 빚만 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에서 어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여성인데 원주의 한 식당을 들렀다가 강릉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40대 여성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7번째, 도내에서는 30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15일 오후 1시에 원주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오후 4시쯤 강릉으로 되돌아와 커피숍을 들렀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오전 강릉 동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있다가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도 옷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릉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는 1차 역학조사를 마쳤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확인해봐야죠. 같은 병원인지 진료들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천지 신도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이 있어야만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며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확진자는 증상이 없었지만 최근 업무 때문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어
찜찜한 마음에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녀와 지인 등 두 명이 밀접 접촉자로 확인됐는데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홈페이지에 확진자의 세부 이동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는 익숙한 말이 됐는데요. 이런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서비스 업종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와 건물 앞에 멈춰선 택배 화물차. 택배기사 최태영 씨는 짐칸에서 바삐 물건을 찾아 계단을 오릅니다. 그런데 고객을 직접 만나는 대신 집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전화를 먼저 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진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하루 250개에서 300개 하던 배달량이 많게는 400개까지 늘면서 감염 위험도 높아진 상황. 택배기사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배달 문화도 변했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원주시립도서관은 휴관 기간 동안 드라이브스루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개장 이틀 만에 500여 명의 시민들이 2천 권 가까이 책을 빌렸는데 평소 대여량이 많은 주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자로 와서 이러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저희야 편하죠. 계속적으로 무한정 연기됐었는데 이제 뭐 된다고 하니까 좋죠. 불가피하게 고객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은행은 침이 튀는 걸 방지하는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전파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주의 확진자들이 은행을 방문하면서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던 만큼 창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창구에서 어차피 대면 거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합원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상담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도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한 달.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서비스를 하는 업종에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대진표가 완성되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막판 치열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100% 일반 여론조사로 치러져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도당 위원장인 허영 예비후보와 전 강원 연구원장인 육동안 예비후보가 맞붙습니다. 춘천 분구를 예상하고 두 곳의 대표 주자로 나섰던 후보들이었지만 춘천 분구가 무산되자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특히나 갑 선거구 경선은 100% 일반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기존 권리당원 50에 여론조사 50이 아니라 선거구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도 우세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허영 예비후보는 서면대교 건설과 퇴계 역사, 북춘천 역사 신설 구상을 밝히며 12년 동안 춘천을 위해 뛴 만큼 이번 경선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발표되는 여러 가지 준비된 내용들이 춘천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부분들 춘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동안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춘천이 큰 아픔을 겪었다며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을 위한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참 자랑스러워할 정치인으로 춘천을 대표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큰 일을 하는 큰 정치인으로. 두 후보는 경선에서 지더라도 선대위원장을 맡아 본선 후보의 승리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 무대에 진출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는 3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춘천시를 강하게 압박해서라도 바뀐 시내버스 노선을 원상 복귀시키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시민들이 50여 년 동안 이용했던 그 시내버스 체계를 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의 엄재철 예비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등 모두가 행복한 춘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오는 24일 발표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예비후보가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천읍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원경환 예비후보는 지방소멸대책 특별법 제정, 횡성, 홍천, 춘천, 내륙 순환철도 유치,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원경환 후보는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해 7대 핵심 과제와 50대 정책 과제도 앞으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이 현역 의원 4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필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진태, 염동열, 이철규, 이양수 의원이 선임됐고 총괄본부장에는 박함종국 도의회 부의장, 신영재 도의원, 함형환 고성군 의회 의장, 문경훈 철원군 의회 의장이 공동 선임됐습니다. 통합당 강원도당은 권성동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도당 위원장은 김진태 의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도민 30만 명에게 4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다음 달부터 대상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유치원과 초등 긴급돌봄 교실 참여율이 평균 74%에 이르자 교육당국이 집단 감염을 우려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166개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 긴급돌봄 교실의 경우 참여율이 78%이고 205개 학급의 유치원 돌봄 참여율은 70%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만장과 손소독제를 배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3차 개학 연기로 돌봄교실 운영이 연장되는 만큼 마스크 추가분을 배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원도 전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늦은 밤 영동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에는 영서지방에도 강풍이 불어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최대 순간풍속이 영동은 시속 126km, 영서는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철탑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50대 남성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공사업체 직원 52살 이모 씨는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기공사를 하던 중 고압 전선에 감전돼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헌혈은 코로나19 여파로 개인과 단체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소식을 접한 직원 40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헌혈을 위해 차량 내부 소독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며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민원실에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민원실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의 직접 대면을 가능한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천구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진료 확인서 발급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화천구는 토목과 건축공사 등 외지 근로자가 투입된 사업장 137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진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협조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공사장별로 체온계를 비치하고 사업장별로 점검표를 작성해 감독관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했습니다. 화천군에는 현재 외지 근로자 25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이 어려워진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을 창고, 소극장, 연습실 등까지 확대하고 연말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전시장 대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된 지역 청년과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개인은 50만 원, 단체는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예술인과 시민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가 매우 취약한 곳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절반이 꼽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